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기 저 도선사회를 와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밝고요. 아주 여러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셔 가지고 아주 행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 봐. 여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나눠 드린 오늘 강의 아니 다 갖고 계시죠? 네. 예. 제일 그 끝에 제일 끝에 지금 자리가 우서서 저 어수선하기 때문에 제일 끝에 더 없는 행복이라는 이 그 팔리어 그 경전 아주 불교의 가장 초기 경전인 팔리어 경전에 쓰여진 부처님이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으면 따라 읽고 그러면서 이게 옛날 아주 옛날에 그 BC 한 3세기 2, 3세기 경에 쓰여진 부처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저랑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수많은 신들과 인간들은 축복을 원하며 행복을 갈망하고 있어. 고탐하여 최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말해보. 어리석은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오. 그리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존경하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라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곳에 살며 솔선하여 좋은 일을 하오. 그리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라오. 깊은 학식을 연마하고 기술을 몸에 익히네. 몸을 삼갈 줄 알며 말솜씨가 유려하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라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네. 하는 일이 질서가 있어라.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라오. 남에게 베풀 줄 알며 진리에 맞게 행동하며 친지들을 아끼고 보호하며 비난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라오. 악을 끊고 악을 멀리하며 술 마시는 것을 삼가며 덕행을 소홀히 하지 않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라오. 존경과 겸손, 만족과 감사, 알맞는 때에 가르침을 듣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라오. 참을 줄 알며 말을 온화하게 하네. 덕행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하며 알맞는 때에 맞춰 진리에 관한 가르침을 듣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라오. 수행하며 순결하게 행동하오. 성스러운 진리를 통찰하며 열반을 체득하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라오.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이 편안하오.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라오. 이렇게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소.
그리고 모든 일에서 편안함을 얻으리. 그리고 모든 일에서 편안함을 얻으리. 이것이 곧 더 없는 행복이라오. 이것이 곧 더 없는 행복이라오. 여러분들 그 일본 사람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아세요?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그죠? 임진왜란이라는 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들었다고요. 예?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저 큐슈 지방,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갖다가 최초로 그 당시 센코쿠지다이라고 해서 일본이 조그맣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전국시대라고. 우리나라처럼 한 나라로 돼 있지 않고. 근데 그거를 최초로 통일을 했다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황제가 돼가지고 저 큐슈 있는 쪽을 갔어요. 큐슈 있는 쪽을 가서 그 아리마라는 그 영주의 집에 가서 머물면서 이제 옛날 황제들은 그 거기 가서 이렇게 머무니까 그 머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자는데 그 옛날 그 황제들이 거저 자요. 시골 가면은 이제 그 지방 영주한테 처녀 색시를 수청을 들게 해라. 그래서 그날 밤에 처녀가 예쁜 처녀가 수청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들어오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황제랑 같이 하룻밤 잔다는 거는 여자로서는 얼마나 영예로운 겁니까, 그죠? 영예로운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궁금하실 거예요. 다 나중에 청담 스님이랑 얽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봐. 근데 그래가지고 그 가서 수청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얼마나 영예로운 거냐는 말이야. 황제의 수청을 들었는데 근데 이 여자한테 이제 손에다가 몸을 대니까 이 여자가 혀를 깨물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토요토미 씨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물어보니까 키리시탄이라는 거예요. 키리시탄. 이게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 뭐라 그러냐면 키리시탄, 키리시탄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라고. 당대 그 일본 규슈 지방에 그쪽으로 나가사키로 해가지고 서양 선교사가 여기 저 우리 저 우리 현강 스님도 와 계시지만은 우리 현강 스님은 불교의 번지수를 찾으러 여기 오셨지만은 그 당시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거기 아주 뭐 차비에르니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불교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전파해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기독교인이 된 동네라. 그래서 나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게 뭐길래 황제한테 수청을 들으라는데 그 자살을 하냐. 기독교인들은 그런 가능하지 말라 이런 게 계율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불교도 있지만은. 근데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알아보니까 이거 나라 망치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그 박해하는 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남대문 같은 성문에다가 성모 마리아상을 그 후미에라고 그래서 이 동판으로 깔았어요. 깔고 사람이 지나 남대문이니까 전부 그 성문을 지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거를 밟고 가면 살려두고 안 밟고 가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게 28만을 죽였어요. 당시 28만 명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교 박해를 얘기하면 지금 뭐 절두산이니 이런 거 해서 하지만 그 몇천 명에 그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 뿌리가 대단히 무서운 뿌리가 있어요. 그 소수지만 일본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하니까는 기독교 세력이 그래가지고 막 퍼져가서 수백만 기독교 신자가 되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 일본의 전체 그래가지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이제 물러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들어서면서 이제 덕천 막부라는 게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에도 시대라는 게 이제 근세 일본에 이제 이게 탄생을 하는데 그 에도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 쇄국 정책을 쓰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뭐냐면은 절간에다가 주민등록을 시키겠다고. 이게 테라오케 쇼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절간에다가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불교가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관청화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대처승화되고 그러면서 일본 불교가 탄압해버려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독교를 탄압하느라고
예, 모든 예, 전 국민을 기도 그 불 사찰에다가 등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본 불교가 이제 제도화되고 완전히 수행 불교로서의 모습이 없어지고 타락한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대처승 제도가 되고 이러면서 완전히 관청처럼 돼가지고 이제 아주 그 불교라는 게 타락해버린 그 불교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스님들을 전부 대처승으로 만든 거예요. 불교가 외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정책적으로 너희들 그 결혼해라. 그리고 그냥 그 자기들 그 절간을 자기네들 그 정권의 무슨 관청처럼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점점 우리 불교가 이렇게 타락해 가고 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당대에 그 결혼을 한 스님 중에서도 훌륭한 스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게 그 당시 상황에서 예, 그렇게 저기 돼서 하니까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독립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의 모습을 찾고 예,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나라를 운영한다고 할 적에 제일 먼저 문제 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왜 절이 이렇게 대처승화 돼 있느냐. 그 이 비구승 전통이 그대로 쭉 내려오던 불교인데 이 전통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정화운동이라는 게 시작됐고, 그 정화운동을 가장 아주 앞장서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역사적으로 그 사명을 수행하신 분이 청담스님이죠. 그리고 청담스님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날에 물론 조계종이라는 모습은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사실 비구종단으로서 조계종이라는 모습은 이 청담스님과 그 청담스님을, 그러니까 성철스님 같은 분 상당히 존경받고 유명한 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철스님은 이 청담스님보다 나이가 꼭 10살이 아래예요. 손하지만은 성철스님이 학식이 저기 하고 그 지근이 높다 그래가지고 이 청담스님이 상자처럼 이렇게 떠받쳐 주셨다고. 이렇게 이 우리 청담스님은 마음이 여유롭고 남을 인정해 줄 줄 알아요. 그래서 후대 불교를 생각하면 우리 성철스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떠받들이고 댕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춘원 이광수를 아시죠? 춘원 이광수가 한때 그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이제 원효대사라는 책도 쓰고, 그런데 불교를 그렇게 제대로는 공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뭐 나도 불교를 뭐 한다고 그랬지만은 내가 아직도 불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러나 최근에 내가 대학교 시절부터 그냥 조금씩 공부하게 해가지고 한 30여 년이 되니까 조금 요새 뭐 좀 알 것 같아요. 그 불교라는 거는, 이 성경이라는 거는 그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신약성서라고 그래봐야 요만큼이고, 요거 저 코인에로 쓴 히라버 성경으로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는 그 히라버로 다 읽었는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에?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선 불교를 이해하려면 이 대장경이라는 게 이 산땜만 하니까 책이 그 뭐 내 키만한 것들이 뭐 그렇게 쌓여 여기 가득 차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뭔가 불교를 좀 알았다 그러려면은 그 폼을 잡으려면 그 세월이 걸려요. 그게 하루아침이 안 돼요, 불교라는 게. 그래서 나는 근데 그 가르쳐주시는 분도 없고, 응? 이렇게 해봐야 누가 그렇게 자상하게 꼭 집어서 가르쳐주시는 분도 없고, 가르쳐주신다고 하는 분들은 맨 모를 얘기만 해요. 스님이고 선생님이고 맨 모를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생각을 해왔는데, 아마 이광수 선생도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심취를 하고 저기를 했지만은 좀 그 부족 이해가 좀 충분하지 못한 데가 있었겠지.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법화경을 번역을 하겠다고, 묘법 연화경이라고, 법화경이라 아주 대승경전에 우리가 화엄경과 더불어 꼽히는 아주 대표적인 중국 경전입니다. 근데 그 묘법 연화경하고 화엄경이 소위 중국 불교의 양대 산맥으로 유죠. 화엄경에서 화엄종이 나오고
예, 천 이제 그 모표 변화경에서 천태종이라는 게 나와서 대개 천태종은 우리가 남방 불교라고 보고 중국에서는 화엄경은 북방 불교의 대표적인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예,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는 화엄 불교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천태종은 일본 쪽으로 갔어요. 예? 아시겠죠? 대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묘보 변화경도 그 경지가 대단해요. 에, 그 대단한데 그거를 갖다가 에, 그 춘원 이광수가 그 이렇게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는 에, 그 이 청담 스님의 도반이신 에, 스님 중에 운어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에, 운어 스님이라는 분이 참 위대한 스님이야. 나는 내가 왜 좀 그 어려서 말이야 그 부지런했으면은 난 대학교 때 사실 불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예, 청담 스님도 내가 대학교 때 살아계셨고 그래서 한번 찾아뵀으면 내가 여한이 없을 텐데 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찾아뵈지 않았는지 나는 그때는 내가 뭐 그런 분들을 찾아댕긴다라는 거를 엄두도 못 냈어요. 그거 뭐 이렇게 내가 찾아댕기고 뭐 그럴 만한 내가 인물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뭐 그런 분들을 감히 어디 가서 뵌다 이런 것도 그건 나는 뭐 그런 그야말로 그 시절이야 60년대에 내가 대학교 댕길 때야 쫄자 중에 상 쫄자니까 아 그래가지고 참 그래도 한번 찾아가 뵙기라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운어 스님이 근세에는 정말 큰 스님이에요. 아, 운어 스님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불교 사전이라는 거는 운어 스님이 만드신 그 불교 사전이라는 게 참 제일 좋아요. 지금도 근데 이 운어 스님 밑에서 이제 또 나온 스님들이 지금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가산 문화원에 계신 지관 스님이라든가. 또 동국역구영원의 월운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 그 대를 이어서 이런 사전 작업 같은 거 번역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운어 스님이 저 춘원 이광수의 사촌형이라고 그래? 육촌형? 육촌형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청담 스님한테 저 소림사에 그 부르셔가지고 저 이광수하고 너 좀 그 얘기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청담 스님이 춘원 이광수라고 7일 7야 이 일곱 밤 일곱 낮을 갔다가 변속관에 가도 따라가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변속관에 가도 그 앞에서 서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예? 먹을 때도 가서 저기 하고 예, 뭐 잘 때는 못했겠지만은 예. 그래서 일곱 낮 일곱 밤을 계속 토론을 한 끝에 결국 춘원 이광수가 법화경을 내가 쓸 경지는 안 된다. 아, 당신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춘원 이광수가 묘법영향을 번역을 안 하고 말았어요. 아, 더 내가 깨달을 게 많겠다 하고 그만두고 말았는데 그 뒤로 춘원 이광수가 북한으로 납북이 돼가니까 청담 스님이 발을 치면서 통탄을 하셨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때 그냥 묘법영향을 쓰게 할 걸. 아, 그랬으면 춘원 이광수의 그래도 연화경 법화경이 남아서 그래도 우리 불자들한테 뭐가 도움이 됐을 텐데 하고 땅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 청담 스님은 이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크도록 도와주신 분이요. 물론 그 정화라든 운동이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여기 와서 얘기하지만 나는 또 봉원동에 살거든. 예, 봉원동이 거기 뭐가 있냐면 예, 봉원사라는 게 있거든. 그게 또 태고종 아주 본찰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쪽 스님하고도 내가 또 친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여기서 청담 스님 자랑을 너무 하면 또 거기서 섭섭해할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은 그게 태고종이고 조계종이고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게 다 지나가. 그러니까 문제는 과도기적 과정에 그 어려운 시점에 누가 결단해서 칼을 뽑냐 이게 어려움. 근데 청담 스님은 역사적 평가에도 자기가 어떤 역사의 평가를 받든지 간에 일단 칼을 뽑았고 그 자기 나름대로 정의의 칼을 휘두렀단 말이야. 그 용기가 있었단 말이야. 나도 지금 누가 내가 여기 저기 하지만 사실 뭐 내가 대단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 시대에 태어난 지식인의 사명으로서 태어났으니까 이러고 댕기는 거지. 이러고 말하고 살고. 나는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욕해봐라. 니들 욕해본다. 그래,
우리 그 내가 딴 얘기는 청담 스님에 관한 얘기는 여러 군데를 했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나만 내가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회주 스님 우리 여기 저 우리 도선사의 회주 스님인 저 혜성 스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근데 혜성 스님이 말씀하셔도 재미있을 텐데 내가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청담 스님이 여기 이제 주지로 계시다가 주지로 계시다가 중풍이 걸리셨어. 중풍이 쓰러지셔서 가지고 되니까는 딴 사람들 같으면 이게 뭐 저 병원 가고 난리를 칠 텐데 이 양반이 병원도 안 가고 딱 자기가 저기를 해가지고 이 채식을 하고 생식을 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몸을 정화하게 당신의 몸을 그냥 바깥만 정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이 내가 참 내가 세상 일을 이렇게 열심히 뛰다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당신 몸을 자기가 도력으로 정화를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나으셨어. 그 중풍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풍으로 쓰러지시니까는 당신의 이 제자인 그 혜성 스님한테 주지를 맡겼어. 그랬잖아요. 그 이제 몸을 회복했으면은 그 알아서 혜성 스님이 그 주지를 다시 돌려드려야 할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그냥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그 청담 스님이 좀 골도 좀 나셨겠지. 이 양반의 성격이 아주 내가 보기에는 참 괄괄하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김장대가 됐단 말이야. 김장대가 김장대가 되는데 저 어디 뭐 미아리 경동시장인지 어디 가서 하여튼 고춧가루를 한 몇 마를 이렇게 몇 달을 사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원주 스님을 보내서 총무 스님을 이제 그 고춧가루를 사오라고. 고춧가루를 몇 이렇게 가마를 그냥 사왔는데 절간 살림이 크니까 이제 고춧가루를 많이 사왔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타보니까 그냥 뻘건 물이 나오는 거라. 이거는 그 고춧가루를 잘못 산 거지. 그 사기꾼에게 속여 샀는데 청담 스님이 그 총무 스님을 이 나쁜 놈하고 법복을 벗겨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놈이 그 귀한 돈을 갖다가 저게 해가지고 네가 그걸 갖다가 사기를 쳤다고. 사실은 사기를 당한 건데 이 스님은 나가셔가지고 아무 죄 없이 사기를 당한 건데 그냥 너 저 왜 고춧가루를 그렇게 잘못 사왔냐 그러고 그냥 그렇게 야단을 치시더래. 그래가지고 하니까는 그 여기 혜성 스님이 주지로 계시면서 옆에 있다가 그 참 안 됐거든. 저 총무 스님이 억울하게 그게 자기는 속은 가서 잘못 사와서 그 나쁜 놈들한테 시장 몰입 애들한테 속은 건데 그걸 자기가 속였다고 그 돈을 띄워먹고 너가 인마에 벗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이 정담 스님이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는 그 혜성 스님한테 야단을 막 같이 치니까 혜성 스님이 그 총무 스님이 참 딱해가지고 총무 스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바른 말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너까지 이놈 너까지 한 통속이구나. 그리고 청담 스님이 그냥 옳다 됐다 그러고 그냥 스님을 그냥 너까지 한 통속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시면서 이놈아 저 주지 자리나 내놔라. 그래가지고 주지를 이제 다시 탈환을 하셨어. 그러고서 이제 얼마큼 지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조용한데 야 혜성아 이러면서 너 나한테 불만 많지? 불만 많지? 그랬는데 내가 그것도 불만 많다고 그러면 또 그거 얼마나 야단 맞겠어요. 이거는 가만히 그렇다고 불만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너 나한테 불만 많지? 그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네 불만 많은 거 많이 알지만 내가 이제 곧 죽을지 모르고 이제 죽으면은 내가 죽어도
이 다음 생에 환생을 할 때 내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태어날 거고,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반드시 남자로 태어날 거고, 남자로 태어나도 내가 반드시 출가를 할 거다. 그래서 이 못다한 정화를 내가 다 할 거다. 그때는 네 상자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정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이제 이 시봉이 아주 이게 저기가 돼가지고 네 밑에 다시 들어갈 거다 이거야. 그때 너를 쳐다볼 적에, 내가 그때 너를 쳐다볼 적에 불만 있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응? 네가 나한테 지금 불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내가 너를 쳐다볼 때 불만 있는 사람은 되지 않지. 그리고 내가 죽어서 없어지더라도 니들은 끝까지 정진하여라.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이 돌아가실 때 대반열반경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쿠시나갈에서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정진하여라. 이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제자들 놓고 너 나하고 같이 천당 가자든가, 이제 나 열반에 가니까, 열반에 들어가니까 니들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무여열반을 이룩해라. 이런 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 쿠시나가라에서 사라쌍수 사이에서 그 히라냐바티 강의 하늘에서 뭐였죠? 벚꽃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예? 마지막에 그 부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 있던 나무들까지 꽃잎을 활짝 피면서 그 나무의 신들이 나무까지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는 거예요. 꽃잎으로. 꽃잎이 위에서 하늘하늘 쫙 떨어지는데 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데 바람이 샥 부니까 낙엽이 하늘에서 쫙. 그 떨어지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하늘 꽃잎이 떨어지시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제자들 보고 야 봐라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 하늘까지 나를 공양하지 않느냐 하고 자랑하실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는 말씀이 저 하늘에서 저렇게 천상의 음악이 벌어지고 저 하늘의 신조차 저 나무의 신들조차 내가 죽는 것을 안타까워 저렇게 꽃잎을 흩날리고 있지만 저것이 열애를 공양하는 일이 아니라. 알겠어요? 이런 일들 이렇게 뭐 아름답고 천상의 꽃잎이 떨어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불러지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부처를 열애를 공양하는 일이 아니라 오로지 너희들이 진리에 따라 살고 그리고 끝까지 정진하는 것만이 열애를 공양하는 것이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 청담 스님이 말이죠. 청담 스님이 그 1956년이라고 내가 기억이 되는데 이 양반은 55세 때요. 저보다 한 살이 적으셨을 텐데 그 이 양반이 그 뭐예요? 그 세계 제4차 그 불교 대회가 네팔인가? 에서 열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스님으로서는 최초로 외국에 나가시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 잘은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동산 스님이랑 효봉 스님, 아시죠? 그 위대한 효봉 스님, 아주 마음속 깊이 우리 마음에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 그 판사로 계시다가 그 자기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을 내려서 뭐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무죄더라. 그래서 가슴에 도저히 이거 못 참겠다. 그러고서 출가를 하신 분이죠. 그래가지고 금강산 점유사에서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위대한 스님이라. 그래서 효봉 스님, 동산 스님, 뭐 또 진각종의 해당이라는 분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근배라는 사람이 그 당시 통역을 좀 그 영어도 잘하고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역관을 데리고
네팔까지 글쎄 어렵게 가시는 거 그때 뭐 차비가 있어야 뭐하니까는 막 신도들이 땅 팔고 소 팔고 이래가지고 여비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을 네 개를 들고 그 박근배라는 사람하고 같이 네팔을 간 거라. 어? 네팔을 갔는데 꿀벙어리지. 그냥 뭐 외국 나가면은 뭐 항말이 통해 뭐가 돼. 이 위대한 스님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야 그 정말 효봉 스님, 동산 스님, 청담 스님이라면 사실 생각해봐요. 이 어마어마한 스님들이 나가면 꿀벙어리지. 뭘 통해야지. 법문이고 뭐고 안 통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해방 직후에 글쎄 그걸 나갔는데 이 나쁜 놈이 그 박근배라는 놈이 말이야. 돈을 다 그 팔아진 거로 그 여비라 이런 걸 다 지가 지고 댕기까지 통역이니까. 그래 이놈이 글쎄 이놈이 돈을 갖다가 훌렁 뛰어먹고 글쎄 도망가 버렸어. 에? 그래서 이놈이 글쎄 북한으로 도망갔어. 그 당시에 네팔에서 그 네팔에 그 북한 다 저 그 영사관이 나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글쎄 네팔 세계 최초의 불교 대회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저기 뭐야 우리 저 이런 얘기를 여기다 좀 써놓으셨어야 되는데 이 책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더라고. 그 이렇게 살아 생동하는 얘기가 재밌죠? 내가 많이 알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야. 북한으로 날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저 청담 스님이랑 동산 스님 그 효봉 스님 이런 분들이 그냥 고생 여권 네 개만 남겨놓고 돈 한 푼 없이 얼마나 딱해요.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지 뭐 어디 가서 호소도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고생 해가지고 그냥 다 거지가 쌩거지가 돼가지고 한국을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담 스님이랑 이 양반이 그때에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승려들을 빨리 교육을 시켜야 되고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이 국제적 감각을 키워야지. 이래가지고 이거 우물 안에 개울이다. 그럼 이 세상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냐. 날 데려가셨으면 참 문제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동국대학교에다가 이제 스님 승려 교육기관을 만드시고 그때 그 뼈저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식인들을 숭상하고 종교의 화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 국제적 감각을 키워야지. 우리가 불교가 고립되면 안 된다. 이 양반이 평생을 여기다 각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저 행건을 친다고 여기다 이렇게 치는 거 있어요. 그거 안 치면은 꼭 저 옛날에 이걸 안 치면은 한복같이 베고 그러면서 그건 저 꼭 대체승 같다 그러면서 스님들한테도 꼭 그 행건을 치라고 그러셨대. 이렇게 행건을 받는 그 이거를 쳐야 마음이 조여진다. 마음이 이걸 안 치면은 이 녀석들아 그냥 저 헐렁헐렁 해가지고 꼭 개량 한복 입은 것처럼 그러고서 그냥 핫바지처럼 돌아다니는 꼴이 보기 싫다. 그러니까 니들은 우리 제자 너희들은 꼭 행건을 쳐라. 우리 혜정 스님도 치시나? 그래가지고 쳐라 그러셨대.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종교간의 대화를 위해서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고 이런 분들하고 가실 때 한 뭐라 하냐면 그렇게 당신의 가사장삼을 갖다가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내가 이거 다 벗어버리고 양복으로라도 가겠다. 대화를 위해서라면 이 중옷이 헐치작거린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신 분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정신은 본받을 만한 거예요. 스님들이 이 승려 옷 때문에 나라는 아상이 생기는 거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도 벗고 내 넥타이 매고 가마. 난리국 바람이 이러다 간다. 이런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청담 스님을 내가 생각하면은
이 중국의 중국의 선이라고 우리나라의 이제 조계종이라는 게 이 조계종의 조계종을 우리가 이제 그 조계산이라는 데서 이제 조계종이라는 게 유래됐거든요. 이 조계산이라는 게 저 광주에 있는 그 해능 스님이 옛날에 해능 스님이 제6조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불교에서 그 해능 스님이 사시던 이제 그 활약하시던 지역의 산 이름에서 조계종이라는 게 이제 그 유래를 했는데 그 해능 선사 그러니까 해능의 그 이제 6대 조사의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제 해능에게 그 저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청원 행사라는 분하고 남학 회양이라는 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청원하고 남학이 있었는데 이 남학의 밑에서 마조 도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청원 행사라는 분 밑에서 석두 희천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석두 희천이라는 사람은 호남 중심으로 활약을 했고 마도 조일은 강서 중심으로 활약을 해서 천하를 이분한 선종의 쌍벽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마주 지도 이 석도하고 마조 이 두 분이 아주 대표적인 분인데 그러니까는 해능에서부터 2대째요 해능에서 2대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해능선사는 그 대단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 양반은 그것도 역사적으로 확실한 분인데 그 뒤로 마조라는 분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오늘의 중국의 불교 선종의 모습을 만든 분이요. 이 마조라는 분이 말 맞자 이 저 조상조자요. 마조. 에? 마조를 기억하세요. 에? 마조라고 마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마조 도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저 길도자에다가 한자 마조. 이 사람은 속성이 마시오. 마가란 말이야. 맛이 있잖아요. 중국성에. 그런데 그 속성에다가 붙여가지고 마조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해능과 같은 조사격으로 불렀어.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예외적인 그 명칭이요. 그 해능에서부터 조라는 이름이 붙는 건 사실 끝나거든요. 해능은 더 이상 의발을 전수 안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조가 끝이요. 조로 말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조도일이란 분은 해능의 손잡벌 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워낙 그 교화를 많이 시키고 오늘의 불교의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조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마조는 어떤 시대 때 사람이냐 하면은 당 현종 시대 때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양규비 아시죠? 그리고 이태백 두보 이런 사람들의 활약하던 시기 이게 성당이라고 그래 아주 글로리어스 탕 아주 그 당나라가 가장 그렇게 활기찰 때 할 때 그 아주 그 당나라의 최성기에 활약했던 스님이라 그런데 나는 이 청담 스님을 생각하면 우리 조계종의 운명과 더불어 생각할 적에 꼭 마조 도일 같은 분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담 스님의 일화와 마조 도일의 스님의 이화를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한번 보시라 그거야. 그래서 오늘은 마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마조 스님의 일화를 여러분들이 잠깐만 들어보시란 말이죠. 이 사람은 원래 중국에서 지금 말하면 저쪽 사천 사람이요. 한주라고 그랬는데 그게 옛날에는 사천 성도 지역 사람이라고 말이지. 그쪽 사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아주 그 비난한 집에서 컸어요. 비난한 집에서 컸고 그런데 이 마조 도일이 이제 마조라는 분이 그 출가를 그 어디로 했냐면은 나한사라는 데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 이제 자기 그 고향에 사천성도에 나한사라는 데로 출가를 했는데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마조 도일의 그 스승이 남학 회학이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남학이라는 사람인데, 이 남학이라는 사람하고 이 마조라는 스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한번 처음에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조가 뭐냐면은 그 회양 그러니까 그 남학 회양 스님이 어디 그 반야사라는 데에 주석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냐면은 앉아가지고 이 양반이 그 어디 저 선방으로 가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그 좌선을 하는 거예요. 좌선을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주지스님도 계시지만 어떤 시골에서 이제 어느 승려가 와가지고 저 어디 암자에서 이제 둥지를 틀고 앉았단 말이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어떤 스님이 거기서 그 좌선을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회양 선사가 거기로 올라가요. 그 자기 이제 그 이 마조라는 분이 왔다는 데를 가가지고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따더 조산 두산막 여기 이제 그 이 지월록이라는 데 나오는 건데 여기서 뭐 하는 어르신네 그니까 이 자기 새까만 제자 벌되는 젊은 승려한테 이 회양 대사가 올라가서 어르신네 좌선은 해서 뭐 하실라오 하고 물어. 너 좌선을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놈이 얘기하는 게 두조. 무슨 말하냐면 부처가 되려고요. 이제 마조가 앉아가지고 난 부처가 되려고 좌선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회양선사가 갑자기 그 당에서 밑에 내려오더니 개화장을 갖다가 숫돌에다 갈아요. 개화장을 갖다가 갑자기 숫돌에 갈아. 그러니까 위에서 좌선을 하고 있던 마조가 그 어른 그 조사 스님이 조실 스님이 갑자기 오다가 내려와서 거기서 개화장을 아주 숫돌에 가니까 궁금하잖아요. 자기한테 너 뭐 때문에 여기서 좌선을 하냐 하고 물었는데 갑자기 내려가서 부처 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가서 개화장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양반은 물었단 말이야. 대사 개화장을 갈아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숫돌에 갈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양반 하는 말이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야. 아니 개화장을 갈아가지고 거울을 만드신다니 그게 될 말이요? 하고 이제 마조가 물었다네. 그렇더니 얘기를 하는 게 이 녀석아 개화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 없다는 건 아는 녀석이 좌선을 해서 부처가 되겠다고 그래? 아시겠어요? 좌선을 해서 부처가 되겠다고 그래? 야 이 녀석아 널 갈아봐라. 언제 부처가 되겠냐? 그러니까 마조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물었단 말이야. 그 외양선사한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소 달구지가 안 가면은 회초리로 소를 찍었냐 달구지를 찍었냐. 이게 이제 공안이요. 예? 소를 찍었냐 달구지를 찍었냐. 그래서 여기서 말문이 맥혔다. 그러고서 계속 여기서 법문이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 내가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 남학과 회양의 대화가 이러한 대화가 제일 처음에 만난 게 그래가지고 인연을 맺게 되고 이러면서 뭘로 끝났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얘기로 끝나요. 여기 한번 같이 그러면서 이제 그 마조 도일이 계속 회양 대사한테 집요하게 물어. 그러니까 나중에 네 질문에 내가 답할 거 없다 그러면서 개성을 읊힌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말씀하신 게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씨앗 들어있어. 자 읽어보세요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씨앗 들어있어. 은혜로운 단비를 만나면 모두 싹이 트지. 삼매의 꽃 모습이 없으니 어찌 만들고 또 부수고 하리요 하는 얘기로 이게 끝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마조가 말이에요. 마조가 아주 그 큰 스님이 돼요. 아주 엄청난 큰 스님이 돼가지고 그 계실 때인데 마조가 큰 스님이 돼가지고 계실 때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그 강서성의 어느 비탈 이제 그 절간에 여기 이제 이렇게 적인데 그 절 그 절 이제 그 이렇게 담 옆으로 그 마조 스님이 원장 마조 스님이 원래 우행호시라고 그랬거든. 걸어가는 모습이 소 같다 그랬어요. 우행. 그리고 사람을 꼬나보는 눈이 호랭이 눈 같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등치가 크고 눈이 아주 엄청난 거구의 스님. 그리고 이 마조라는 스님이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한번 소리를 치면 제자들 귀가 사흘을 먹었다 그랬거든. 그 몸집이 커가지고 우리 청담 스님도 그러셨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뚱뚱하고 거구니까 그 담 밑에서 담 곁에서 이렇게 하고 오수를 즐기고 있다 낮잠을 담 밑에서. 근데 그 담 있는데 그 앞에 그 논두렁 이렇게 두렁이 있는데 그 앞에 논이 있고 길이 아주 좁았단 말이에요. 좁았는데 왜 이렇게 한 그 저 이렇게 저 저 뭐야 바퀴 하나 달린 이런 수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젊은 스님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위에서 산 위에서 이제 그 흙이랑 돌을 실어다가 저 밑에 이제 날르는 거야. 날르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거기다 이제 달구지에다가 달고 내려가는데 거기가 비탈길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마조 스님이 이렇게 등치도 크시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야. 다리를 쭉 뻗고. 그러니까 저 위에서 뭐 따라하면서 아 스님 수레가 내려갑니다. 비키세요. 뻗은 다리를 오보시라고요. 그랬단 말이야. 예, 징스소주 그러면서 예, 그 뻗은 다리실을 오므리십시오. 그랬더니 마조가 이러고 있다가 이놈아 한번 뻗은 다리는 안 오므려. 그랬단 말이야. 이잔 뿌소. 그랬단 말이야. 한번 굴렁 뻗은 거는 예, 안 오므려.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쭉 저 젊은 스님이 갖고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말하면 한 번 굴른 수레는 바꾸가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마조 스님은 한 번 뻗은 다리는 다시 오므리는 법 없다. 그러니까는 한 번 굴른 수레는 바꾸가 없다. 뒤돌아가는 법이 없다. 그러고 확 가버려가지고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어. 마조 스님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잠결에 그냥 다리가 뚝 번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화가 나니까 이 마조가 이 나쁜 놈 새끼들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그 법당에다가 그 전체 스님들 수백 명을 갖다가 운집을 그날 울력을 해가지고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딱 법당에 나타나시는 거 보니까 이만한 도끼를 들고 나타나시고 도끼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누구냐 나와라 오늘 내 다리를 분지른 놈이 누구냐 하고 촥 스님을 대열하고 나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한 스님이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마조 스님 머리에다가 탁 머리를 내고 부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도끼를 놓았다. 공안이요 이게 아십니까? 이게 교육자예요. 아, 이해가 강한가? 갈 듯해? 갈 듯 말 듯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이걸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야 진짜 공안인데 그만 해석을 하달라 그래 나한테. 에?
한번 뻗은 다리는 오므리지 않는다. 그 스님은 뭐죠? 그 순간에 한번 굴른 구례는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불교의 스님들의 정진의 태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소신껏 자기는 정진을 너희들은 해라고 가르쳐 준 거고 그 순간에 자기는 그런 정진을 하겠다고 그러고 마조 스님 다리도 부러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신념에 따라서 내가 했습니다 하니까는 너는 훌륭한 그건 직은 있는 놈이다 하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인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스님들의 이런 경지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어? 이해를 해야 돼.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 지금 이 주인공, 이거 마조 스님의 다리를 부러뜨린 그 스님이 이름이 이 사람이 오대산 은봉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오대산 은봉이라는 사람인데 이 은봉이라는 인물인데 이 은봉이라는 인물이 아주 상당히 훌륭한 스님이 됐어요. 그 뒤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은봉이라는 분이 얼마나 그 재밌냐 하면은 재밌는 분인데 그 은봉이 당신이 이제 오대산이 우리나라 오대산이 아니고 중국 오대산이죠. 예? 중국 오대산 그 금강굴이라는 앞에서 입적을 하기 전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청담 스님도 내가 청담 스님을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이화대어대에서 강의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아주 내가 정말 정말 행복하겠어요. 죽기 전날까지 내가 강의하고 돌아가서 딱 되지면 나도 정말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이 은봉이 어? 은봉이 자기 죽을 때가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고승들이 누워서 죽고 앉아 죽는 거는 봤는데 서서 죽은 놈을 봤냐? 아, 그랬단 말이야. 서서 죽은 거를 봤냐?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던 스님이 서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도인인데 어떤 사람 딱 서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은봉이 하는 말이 그럼 거꾸로 서서 죽은 놈 있냐? 물구나무 서가지고 죽은 놈 있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봉이 딱 거꾸로 쓰더니 거기서 입적해버렸어요. 거꾸로 쓴 채 입적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도들이 그 은봉을 장사를 지내려고 다비를 치러 갈 거 아니야? 그 시체를 건드리니까 움직이질 않아. 거꾸로 쓴 채로 움직이질 않아요.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잖아. 쐐기둥같이 그냥 앉아 움직이잖아. 그 난리가 났지. 사람들이 이게 뭔 좋아하냐. 이렇게 그 신기한 일이 있느냐. 그 은봉의 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고 했는데 마침 그때에 그 은봉의 동생이 또 유명한 비구 스님이요. 비구니 스님이야. 여동생인데 비구니 스님인데 이 양반을 이렇게 움직이잖아니까 할 수 없이 저기 아주 그 동생 여 비구니 저 여동생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당신 동생 친동생이 그러니까 뭔가 좀 통할 거 아니요. 그랬더니 이 여동생 스님이 거기로 왔어. 거꾸로서 딱 서서 죽어 있는 거요. 그러더니 여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아니 살아생전부터 그렇게 기호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더니 죽어서까지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그래? 그러면서 발로 뻑 차버려. 그러니까 픽 쓰러졌다. 어? 이게 선종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이나 뭐 이적을 행하고 대단한 도력이다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게 내가 보기엔 이 은봉보다 그 여자 비구 스님이 그게 진짜 스님이에요. 그게.